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만나봅니다. 오늘 장이 마지막에 그 많이 흘러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상황 좀 여쭤보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조금씩은 솔직히 어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식을 살 때요. 그 어제와 오늘 그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어제는 장중에 살고 투성이었습니다. 정말로 어제는 제가 그냥 아무거나 사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에너지가 충만했던. 네. 예. 그래서 오늘 장만 내일 플러스만 나면 내일 한 5% 이상은 먹겠다 이런 식의 생각도 했었어요 어제는. 예. 사실은. 예. 너무 이뻐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그 종목들을 오늘 다시 살펴보니까 살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모양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요, 수급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하루 만에 뒤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아시다시피 엔솔 환불금이 오늘 들어오는 날이고. 네. 그 환불금을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매수할까가 핵심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워낙 반전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새로운 매수세를 기대했었던 상황이고, 뭐 호재는 없었습니다 최근 시장에. 그런데 그러더라도 굉장히 많은 140조 이상의 청약금이 모였고 그 자금이 환불이 되는 오늘. 네. 얼만큼 주식을 사느냐 했는데 이럴 때 이제 외인 기관만 안 팔았어도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께서 오랜만에 플렉스 했습니다. 8,95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200억 매도, 기관 투자가가 6,4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1,950억을 매도를 했고요. 사모 펀드가 1,400억 정도, 연기금이 1,980억이니까 거의 2,000억 매도인데. 네. 제가 조금 보니까는 1월 달에 하루 빼놓고 계속 판 겁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하루도 산 것도 300억 매수고요. 1월 첫 거래부터 지금까지 300억 매수 빼놓고 다 팔았습니다. 추측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들만의 리밸런싱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운용 자금 내에서 뭐 상장하는 엔솔을 자금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운용 연기금이 워낙 위탁을 많이 맡기기 때문에. 네. 맡기는 그 회사마다 전략은 다를 수 있기. 예.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수급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다. 어제 코스닥이 2.6%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 어제 반등이 나올 때 트리거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사라. 500억 정도만 사도 웬만한 거 게임주 신고가 날게 눈에 보였거든요.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컴투솔딩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시총이 다른 펄어비스라든지 그런 종목들보다 작아서 1조 언더기 때문에 팀은 잘 튀거든요. 네. 근데 매매하는 특성상 할 때 하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튀게 되면 정말로 그 섹터가 굉장히 잘 살아나는데 어제 해서 오늘까지만 했었어도 좀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3,200억 매도를 했고요. 그 기관 투자가는 코스닥을 56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 시장에서 거래소에서는 기관 투자가 매도가 돋보였다 보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매도가 돋보였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는 장중에 최근에 항상 그랬습니다 부장님. 그 나스닥 선물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때는 시장이 좋다가 툭 플러스로 혹은 종목들이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다가. 예. 이게 이제 수요일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장중에 갑작스럽게 나스닥 선물이 부러지고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외국인 선물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외국인 선물이 장 시작할 때 1,000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중 2,000억 매도까지 갔다가. 예. 그리고 오늘 그래도 거래소가 마이너스 28포인트로 끝나긴 했는데 2,834포인트거든요. 예. 장중에 45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빠졌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아니요. 거래소가. 거래소가? 네. 예, 예. 빠졌었는데 2시 반 이후에
1시간 동안 17포인트를 감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저는 예전에 찾았었는데 요즘은 못 찾겠는 거예요. 계속 그랬으니까. 아, 매번. 네.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1% 플러스가 났었고 그리고 어제 미국 장을 열어보면 나스닥이 플러스 2%였다가 또 이제 악재 때문에 종가로 마이너스 1%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 중에 미국 시장 선물 흐름을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네. 분위기도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가도 주저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신뢰가 매우 꺾였다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좀 신뢰 지표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저 오늘 제 자료를 보다가 조금 놀란 게 뭐냐면은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면은 증시 자금 추이 자료를 예. 볼 수 있는데 1월 14일 날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65조였습니다. 예. 그리고 1월 17일 날이 74조, 거의 75조가 된 거죠. 엔솔 청약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18일 날이 70조. 근데 19일 기준으로 54조, 20일 기준으로 53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엔솔이 청약이 끝나고 나서 거의 15조 정도가 줄은 거죠. 예탁금이. 그러면은 기존에 줄었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증시 예탁금 자금이 예. 엔솔로 빠져들어 나갔고 그리고 출금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거래 그 금융투자협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아마도 이제 월요일날 저희가 그 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봐서 어느 정도 증시에 남아 있는지를 보는 것도 일종의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가면은 일단 저기 개인 투자도 다 떠납니다. 지금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요.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장이 반등이 나오던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오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70조인 저기 예탁금이 지금 53조까지 빠졌으니까는요. 꽤 많이 빠져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LG엔솔 청약하러 가는 자금이 아니라 청약하러 간 자금이 들어왔다가 네.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간 거죠. 일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들어왔으니까 얼마큼 주변에 남아있는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게 지금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제 정말로 이제 하락 한 3주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할 때 요때쯤에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직원들한테 느낌을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아직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 가끔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물어볼 때마다 한숨 쉬고 대꾸를 안 했습니다. 예, 정말 오늘 대꾸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호흡할 때 투자자분들이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더라도 삼전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오팡 워낙 좋으니까 시장에 그렇게 크게 빠지기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빠질 때 투자자 몇 분께서 그 삼전하이닉스 무너지면 어떡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좀 무너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4.8% 마이너스거든요. 물론 오늘 밤 어제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빠졌고요. 예. 뭐 CEO 매도 때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최근에 그래도 증시를 받침을 밑바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 종목이 좀 빠졌다는 게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더라도 이제 어느 이평을 지지하고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잘 버텼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그나마 우리가 증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LG노텍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부러졌습니다. 버티던 종목들이 네, 버티던 저 오늘 특징을 버티던 종목들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종목의 한 줄이라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도 좀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LG전자가 지금 4.6% 마이너스로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코스닥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1월 첫째 주에는 시클리컬 가게 헷갈려 했다. 근데 둘째 주, 셋째 주부터 그래도 삼성전기 올라오고 카메라 올라오니까는 그래도 실적 주가 짱이다. 실적 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PCB, 카메라 모듈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쪽이 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가 제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리아 서킷도 9% 이상 빠지면서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크로는 그렇게 잘 보진 못하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 마지막까지 주도 섹터로 버텨섰던 종목들까지 무너질 때 거의 한 번 더 무너지면 거의 지수 바닥이 나왔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믿었던 종목들이 좀 마지막에 좀 무너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좀 무너뜨렸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 지금 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가 무너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어려우면 한국 시장이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들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그 불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이제 그 빅테크 관련 규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원래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또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졌고 사실 증시 환경을 둘러싼 우리나라 말고도 글로벌 증시 보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속적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중첩되고 뭐 가장 큰 건 역시 아시겠지만 인플레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IB나 전문가들 분께서 너무나도 그 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많이 주시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번 정도 얘기하시던 분들이 지금 4번에서 7번까지도 얘기하시니까 그분들도 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뷰가 다르니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1차적으로는 26일에 연준이 최소한 방향성은 좀 정해줘야 아, 이 정도라고 하는구나 정도는 해줘야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자꾸 그냥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 긴축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도 하고 그 긴축도 지금 알 수 없는 정도로 깊이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빅테크들이 어려워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경기 어려울 때 긴축 잘못하면 그 부러지는 건데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지금 일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많이 교각사루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 저희도 오늘 뭐 새벽부터 해가지고 며칠 동안 그 글로벌 IB들 전망을 다 뒤져보니까 너무 제각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환경에 대해서 동상이몽은 없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는 스펙트럼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말고도 저희 기관 투자가 분들을 제가 오노라고 며칠 동안에 많이 만나 뵀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부는 시장이 혹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던 시장 최근 몇 년간 그렇죠. 예. 몇 년간이 뭡니까? 그 이전부터 좋던 이게 혹시 뭐 끝난 조짐이 아니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야 이거 진짜 조금만 빠지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다 시장에서는 꽤 알려져 있고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아 정말 잘한다라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걸 보는데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더라는 거죠. 야 아무래도 저 위험 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돈 감 되감기가 계속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비트코인도 보니까 이제 3,000불 3만 불대로 내려왔네요. 오늘 비트코인도 오후에 좀 크게 무너졌습니다. 8% 정도 빠진 거 확인을 했고요. 일단 코스닥이 좀 살아나려면 좀 코인 쪽도 살아나야 그게 이제 카나리아죠. 카나리아. 네 맞습니다. 뭐 NFT라든지 게임 쪽 같이 좀 연관돼서 살아나는 최근에 경향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뭐 종목별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 소부장까지 무너진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너무 안 좋은 것만 말씀드려가지고 오랜만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6.4%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카카오뱅크가 2.4% 정도 오른 건데 아마 이제 그 카카오페이 임원진들 매도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제 매도한 분을 금액을 전부 재매수에 쓰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그 시장 하락의 센치를 좀 바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카카오 이제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제가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목의 좀 특징을 좀 보는데 오늘 2차 전지에서 SKIT라는 종목이 그나마 플러스가 났고요. 그런 종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 SKIT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너무나 싸게 거래됐다. 혹은 시장을 바라볼 때 가끔 많이 빠진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를 찾아서. 근데 각각 다른 업종이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항상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유는 몇 개는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오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네. 좀 반등이 나왔고요. SKIT도 반등이 나왔고요. 정말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최근에 투심 거기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그러다가 오늘 조금 올려놨다. 많이 빠진 것들이 올랐다는 엄청나게 거죠? 많이 빠진 것들이. 그냥 빠졌다는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바라볼 때 갑작스레 훅 부러지고 왔다 변동성이 있으면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등 없이 6개월 주주주 세면은요. 네. 그거는 포기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올랐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흘러내렸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침에 조금 놀랐었던 거는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으로 -20%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십몇 프로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컨텐츠 관련 주식들 큰일 났다. 오늘 나스닥도 빠졌는데 네. 이거 어떡하느냐. 손절 쳐야 되는 이랬었어요. 9시 시작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시작을 할 때도 -3% -5%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 감아올렸습니다. 미디어 쪽에서 제이콘텐트리가 5%, 쇼박스가 네. 5%, 뉴가 3%. 그러면 그 대부분 종목들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온 겁니다. 넷플릭스가 아마, 실적 네. 안 좋으면 콘텐츠 투자 더 해야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네. 그 넷플릭스 안 좋을 때는 한 작년까지는 계속 빠지긴 했었어요. 넷플릭스가 독주하는 상황이 오히려 콘텐츠 업체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넷플릭스 실적도 한번 가끔씩 꼬꾸라지고 그래야 네. 여기저기서 아니, 드라마 만들겠죠. 다행히 뭐 HBO, 맥스라든지 다른 쪽에서 경쟁 있는 것을 하는데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거 그나마 좀 별로 안 빠졌었거든요. 그쪽이. 또 거기도 도망가야 되느냐라는 표현도 좀 있긴 있었고요. 콘텐츠는 괜찮았다. 콘텐츠는 예. 그래도 3% 5%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 네.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쪽 콘텐츠 섹터를 온기를 좀 지피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프로님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실제 가장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게 드라마 제작사가 맞습니다. 그럼요. 어려워져야죠. 예.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가 될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는 재밌을까요?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 자체가 단순히 뭐 게임이 아니라 정말 네. 인생을 보는 느낌이어서 1편에서 다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도 네. 뭐 저희들이 즐겼던 몇 가지가 좀 남아 있긴 게임은 남아 있습니다만 사방치기 뭐 이런 제기차기 뭐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아실려나 모르겠다. 네.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네? 예. 그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네. 그래서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제 SM 사옥이 들어가 있고요. 글로비스라든지 소카라는 입주사들이 있는데 그게 좀 오늘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네네. 거기 SM 탐방이라든가 네. 아니면 자금 때문에 좀 자주 갔었는데 그 예. 건물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엄청, 예, 예, 여기가 예,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가 이제 사람을 살기도 하는데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예, 강변에 모 기업의 그 본사 건물도 거기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건물이 오늘 흔들렸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예.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시공사가 DLENC거든요. DLENC가 그러니까 솔직히 악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네. 다 입주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예. 7%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도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예. 이게 이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뉴스일 수도 있어요. 막상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후에 뉴스 보니까는 그 별 저기 진단을 해보니 예. 그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부분까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건설주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그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이 4% 이상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조금 장중이 이상하긴 했었어요. 했는데 오늘 한 3시 넘어 뉴스를 보니까는 그 청주의 오창 공장에서 지금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창 공장에서 아마 이제 양극재를 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한 6% 정도 빠져서 끝났어요.
장중에 빠져? 4%가 빠졌는데 시간 외로도 6시 기준으로 6%가 더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10%가 빠진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있고요. 화재가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정확한 규모는 이제 회사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는 뭐 주말 사이에 좀 규모를 왜 이런 일은 예. 항상 잘 안 좋은 분위기일 때 같이 나오죠? 매번.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잠깐 시킬 수는 있지만 네네. 이렇게 안 좋을 때 뭐 지금 이게 한두 계단의 오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연달아 있다 보니까 예.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위축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단면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는 거일 수도 있죠. 뭐 사실 건설주 지금 얘기도 하셨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건설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있었던 거겠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 앞으로는 더 잘 짓는다라고 보면 더 공사 기간도 길어야 될 거고 자재도 더 좋은 걸 써야 될 거고 그러면 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 건설사들 입장에서 마진이 줄어드는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 뭐 당연히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예, 네. 좋은 거 심텍 PCB 업체가 네. 시장 장 끝나고 시설 투자 1,000억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25%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시간으로 기대감 때 5%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PCB 업체 오늘 좀 부러지긴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증설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적에 꽂히면 증설이 나오면은 네.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증설했겠다는 그만큼 거죠? 모질라다는 거죠. 캐파가. 그러니까 그게 25% 정도 자기 자본 수준이면은 꽤 네.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이제 시간외로 좀 좋은 주가로 나왔고요. 네. 뭐 다음 주 솔직히 이제 저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업계 있으신 분들. 예예. 근데 공통적인 게 27일 날 그 엔솔 상장을 할 때. 네. 그날에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 주가가? 네. 예. 그 액티브가 어떻게 들어올지. 그러니까 처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FOMC가 25, 26일 하는데 예. 그 이제 저희 시간으로 따지면 27일 날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를 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날이 제가 보기에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도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매우 스터디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뭐가 허들인지 리스크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직원들도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 나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제 고객 기준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이따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빠질 예.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해지하자는 게 좀 맞을 것 어쨌든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 SK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수급 여건이 많이 꼬인 건 사실이고요. 냉정하게 놓고 투자자들한테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고 네. 굉장히 워낙 시각총이 큰데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그 정도 기업이라면 굳이 미국에서 상장을 하지 네. 한국에서 하는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이런 정도에서 그 정도 수급을 빨아들일 정도라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많이 올라가면은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걸 팔고 사야 된다는 점에서 예. 여타 종목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면 그 정도 밸류에이션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다음에 ETF도 나중에 빠지면 그 안에 있는 ETF 관련 종목도 같이 끌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누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LG 엔솔이 나중에 그 수급 여건 때문에 오른 것을 반납할 오른 거 때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ETF는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고 그 관련 ETF는 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애꿎은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도 같이 다칠 수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 ETF가 내려가면 네, 팔아야 되니까 예. 그것도 이따 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알겠습니다. 답이 나올 거라고 예, 생각을 최창규 합니다.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는 좀 들어보죠. 어떻게 저 시장 수급은 돌아갈지 박사님 힘내세요. 아, 저희 다음 네. 주부터 힘 날 것 같습니다.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네. 우리 느낌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느낌 맞는 편이죠, 박 차장님은. 저 잘 맞춥니다. 예. 네. 제 이번에... 느낌은 굉장히 안 맞는 편인데 아, 예, 예. 조금 우울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요즘은 몇 번 틀렸을 것 같기는 예. 해요. 느낌은 어떠십니까? 새벽 몇 시쯤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틀려도 뭐, 돼. 많이 왔다. 뭐 자주 틀려서 얘기하면 그렇고요. 아, 자주 틀리는 어쨌든 쪽이에요?
연준이 네.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예, 예. 최소한 자기들이 매여도 이 정도 매달라는 거는 얘기를 해줄 거는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불안한 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건데. 네. 제가 봐도 지금 뭐 연준 위원들도 그러시고 아니면 아이비들도 그렇고 이렇게 헤맨 적이 드물거든요, 보통은. 제가 연준을 좀 아는데요. 네. 연준은 지금 금리 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금리를 지금 말로 올리는 겁니다. 말로. 너희놈은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그냥 그런 거죠. 실제로 올릴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그렇게 믿어줘야 그렇죠. 그거 저도 되는 뭐 그런 건데. 생각은 예예. 자꾸 매처럼 보여야 되겠죠. 무서워 보여야 일단은 되고.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박현석 차장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